요리는 장비빨. 강작할 유목민들 모여보세요. 안전하고 성능 좋은 필러 3종과 두께 조절 슬라이서, 그 외 주방용품까지 독일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루치로 준비했어요. 입소문난 필러 3종 먼저 소개해요. 야채 필러, 흔히 말하는 감자 칼이에요. 근데 이거 보실래요? 힘주지 않고 쓱쓱, 부드럽고 매끈한 필링감 느껴지시나요? 다른 감자 칼과는 퀄리티가 달라요. 글자가 이렇게 다 비칩니다. 루치 필러는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프리미엄 스텐 소재로 세계 최고의 블레이드 기술 포토 해칭 공정으로 절삭력이 뛰어나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논슬립 손잡이는 안정적이고 안전해요. 편안한 손목과 요리 시간 단축은 덤이고요. 특수 설계 블레이드로 껍질이 붙지 않으니까 작업하면서 미끄러질 위험도 없고 속도도 확실히 빠르죠. 얇게 깎인 당근은 잘 세공된 다이아몬드처럼 빛이 나요. 감자 껍질도 루치와 함께면 생활의 달인처럼 벗길 수 있어요. 진짜 달인은 다이소 감자 칼도 잘 쓰겠지만 우린 루치 필러로 이렇게 얇게 벗겨요. 싹 제거 고리도 엄지척. 딱 그 부위만 정확하고 깔끔하게 도려내요. 양배추도 모서리부터 쓱쓱 밀면 돈가스집 양배추 완성이요. 특히 우엉처럼 거칠고 질긴 채소를 깎아보면 좋은 필러인지 아닌지 바로 알 수 있죠. 뛰어난 절삭력과 안정적인 그립감, 루치로 정착한 이유예요. 세로형 칼날로 그립감이 좋은 루치 크로스 필러는 주로 과일 깎을 때 사용해요. 사과 껍질이 얇게 깎이니까 과도보다 크로스 필러를 애용해요. 요즘 과일 너무 비싼데 과일까지 함께 깎이면 아깝잖아요. 껍질이 끊기지도 않고 예쁘게 깎였죠? 살림 14년차 과도로 깎아볼게요. 나름 얇게 잘 깎지 않았나요? 그런데요, 루치 크로스 필러로 깎은 사과 껍질은 종이장 같아요. 같은 사람이 깎았는데 조리 도구를 뭘 쓰느냐에 따라 퀄리티가 이렇게 다릅니다. 루치 승리예요. 왼손잡이도 편하게 쓰세요. 양방향 필러 귀합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비싼 필러인데요. 칼날이 한 방향이라서 사용이 제한적이고 얇은 손잡이 때문에 손에서 미끄러져서 쓸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오른손잡이도 양방향으로 되면 식재료 손질이 훨씬 간편해요. 혹시 손 다칠까 무서워서 감자칼 못 쓰시는 분들은 크로스 필러로 조각칼 쓰듯이 바깥쪽으로 벗겨내세요. 다칠 확률 0에 수렴합니다. 크로스 필러에도 싹 제거 고리 기능 탑재했어요.
칼질이 서툴거나 요리 준비를 빠르게 하고픈 분들께 적극 추천해요. 힘들이지 않고 결과물은 완벽하니까요. 채소 채썰기가 가능한 줄리엔 필러는 루치의 자랑이에요. 그 어떤 줄리엔 필러보다 잘 되거든요. 아까 야채 필러로 껍질 벗긴 당근을 줄리엔 필러로 쓱쓱. 제일 중요한 건 칼날에 채소가 안 껴요. 그래서 만족감이 최상입니다. 썰려 나온 당근 굵기와 매끈함 한번 보세요. 요리왕도 이렇게 고르고 매끈하게는 못 썰 거예요. 무도 쭉쭉 얼마나 예쁘게 썰리는지 몰라요. 루치 필러는 연마제 제거 완료 제품이니까 받자마자 써보세요. 칼날에 직접 손대기 무섭잖아요. 물로 헹궈주면 손댈 필요 없이 깨끗하게 세척돼요. 걸어서 건조 보관하기도 좋죠. 요즘 제철인 당근, 줄리엔 필러 이용해서 당근 라페도 쉽게 만들고요. 쓱쓱 볶아서 당근 잔뜩 넣어 김밥도 만들어요. 재료가 너무 간단하니까 혼밥할 때 만들어 보세요. 저는 당근 한 개로 김밥 세 줄 싸서 아이와 저녁까지 해결했어요. 뚜둥뚜둥 두께 조절 슬라이서. 이거 너무 신박하지 않아요? 뒤쪽에 레버를 돌려서 두께를 조절할 수 있어요. 완전히 잠그면 칼날의 단차가 없어져서 손으로 만져도 안전해요. 반대로 돌리면 식재료의 두께를 0에서 4mm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미끄럼 방지 처리된 받침 부분을 바닥에 대고 쓱싹쓱싹. 최대 두께는 4mm로 오이 무침하기 딱 좋은 두께예요. 아주 얇게 저며서 오이팩도 하세요. 일정한 두께와 쉬운 손질로 요리가 편해져요. 넘쳐나는 고구마는 이제 루치 슬라이서 하세요. 일정한 두께로 쉽게 썰린 고구마는 전분기 빼고 오일, 설탕 넣어 버물버물 해줘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씨 8분이면 완전 맛있는 수제 고구마칩 완성! 간식과 안주로 그만이에요. 고구마 한 박스는 순삭입니다. 최상급 백금 실리콘을 이용한 루치의 주방용품도 특별해요. 결벽증 정리벽 있는 사람은 루치 집게 못 참아요. 집게 팁 부분의 실리콘이 분리 가능해서 위생적이고요. 오픈 클로즈 잠금 장치가 있어서 보관까지 완벽해요. 루치 집게는 15cm, 24cm 두 사이즈예요. 최상급 플래티넘 실리콘 사용으로 알러지 프리, BPA 프리. 내열 온도 최대 240도씨로 볶음과 튀김 요리할 때도 유용해요. 실리콘 팁으로 코팅 프라이팬 긁기 걱정도 없어요. 자고로 집게의 성능은 김치를 집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죠.
24cm 집게는 김치 반포기가 이렇게 가뿐하게 잡혀요. 크고 무거운 거 잡아봤으니까 아주 작은 콩도 옮겨볼게요. 완벽하죠? 흐물한 실리콘 집게에 실망했다면 루치로 갈아타세요. 필러로 얇게 저며 소금에 절인 오이 15cm 집게로 베이글 위에 얹어주고요. 레드페퍼까지 얹어주면 완벽! 요리 핀셋보다 낫죠? 라면물 잘 맞추세요. 저는 라면 개발자의 의도대로 정량을 준수합니다. 루치 계량컵 만세! I was lost in the art. 냄비 받침으로도 활용 가능한 루치 주방장갑 한 쌍. 독일 LFGB 인증받은 고품질로 20cm의 정사각 디자인이 독특해요. 앞면은 미끄럼 방지 실리콘 딤플 표면. 뒷면은 코튼 레이어로 손을 낄 수 있어요. 손을 끼고 빼기도 쉽고 굳이 안 껴도 뜨거운 걸 쉽게 잡을 수 있어요. 뜨거운 무쇠 냄비도 열 전달 없이 들 수 있어요. 주방장갑 끼고 빼는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강추드립니다. 오븐 에어프라이어는 오븐 장갑과 함께 하세요. 손 앞뒤 딤플 표면 실리콘 처리로 안전하고요. 오염에도 강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